안녕하세요. 가정고등학교 교사 김양현입니다. 지금부터 국어 수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 수업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이라는 인성 덕목을 국어 수업과 통합한 것입니다. 삶의 성찰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국어 교과서에 구현된 양상을 살펴보면 보통 삶을 성찰하며 한 권의 책 읽기, 나를 성장시키는 문학, 문학을 읽는 보람 등의 단원으로 인물의 성장 과정 파악하기, 인물과 유사한 경험을 떠올려보며 자신의 삶 성찰하기, 작품 속 인물이 되어 편지 쓰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정 교과서에서는 활동 중심 수업의 장점을 살려 소설 읽기가 이해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설의 내용이 학습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의 국어 교과서를 인성교육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변형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만나기 전과 후에 자신을 성찰하고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면서 문화를 향유하는 역량을 키우며 등장인물의 어려움과 고민에 공감해봄으로써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들을 건강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태도에 대해 배울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강적 문학 소통 모델을 적용한 수업은 텍스트와의 만남, 소통, 내면화로 이루어집니다. 그에 따라 이 수업은 모두 2차시로 설계되었습니다. 1차시는 텍스트를 만나기 전 자신과의 대화와 텍스트와의 만남과 소통을 중심으로, 2차시는 독자 간의 소통과 텍스트를 만난 후 자신과의 대화, 글을 통한 내면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업의 흐름 그대로 1차시와 2차시를 수업에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각각을 기존의 국어 수업을 보완하는 사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과서에 제시된 제재가 성취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이고 이 수업 또한 성취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기 때문에 교과서의 제재로 교체하여 안내해드리는 활동을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수업 안내 영상은 실제 수업을 마이크로 티칭 방식으로 축약한 것이 아니라 수업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본 지도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를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차시 수업의 학습 목표는 소설을 읽고 성장 과정에서 겪는 인물의 어려움과 고민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생각열기에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건강하게 극복한 인물을 다룬 영상을 준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친숙한 개그맨 박지선 씨의 사례를 통해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며 그 고민을 건강하게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게 됨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상은 소설을 감상할 때 등장인물이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극복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본 후 텍스트와 만남 이전에 자신을 성찰해보는 활동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고민거리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금 나는 그 고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 활동은 2차시 마무리 활동인 텍스트와 만남 이후 자신을 성찰해보는 활동과 연계하여 자신의 고민에 대해 어떤 관점을 새롭게 갖게 됐는지 돌아보게 하고 또 그 과정이 학생에게 하나의 성장이 되도록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와 본시 학습 내용을 안내한 후에는 완득이를 읽고 감상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작품을 읽힐 때에는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학습자들이 소설을 성의 있게 읽어야 인물의 고민에 공감해보며 삶의 성찰에 도달하는 학습활동이 의미있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활동은 마주하기 활동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내가 이해한 이야기를 인물 관계도로 나타내기입니다. 학생들은 완득이에서 인상적이었던 인물들 중심으로 인물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리고 특성을 간략히 소개하는 방식으로 관계도를 그리도록 합니다. 완성한 후에는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활동을 지도하실 때에는 학생들이 인물의 성격을 반영한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학습자 모두의 인물 관계도를 발표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인상적인 관계도를 교사가 뽑거나 학습자가 발표를 자원하게 하여 대표적인 관계도 몇 개만 나누도록 합니다. 인물 관계도는 학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어떠한 관계인지 이해하고 그리는 것은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도를 통해 학습자들이 완득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물관계도 그리기 활동은 다음에 이어지는 의미 있는 사건 뽑기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므로 관계도를 그리며 자신에게 특별히 의미 있게 다가온 인물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게 안내합니다. 두 번째 활동은 완드기에서 인상적인 인물을 뽑고 나의 입장과 등장인물 입장에서 각각 의미 있는 사건 정하기입니다. 학생들은 완드기에서 인상적인 인물을 선택해 자신의 입장에서 내가 뽑은 인물에게 의미 있는 사건, 인물의 입장에서 뽑은 의미 있는 사건을 정하고 이유를 정리해 봅니다. 이때 자신의 입장과 인물의 입장에서 뽑은 사건과 그 이유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찾아 정리해 봅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의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인물에게 보다 공감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선생님들께서 이 활동을 지도하실 때 나의 관점이나 인물의 관점이 같았다고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꼼꼼히 비교해 보게끔 이끌어 주십시오. 의미 있는 사건은 즐거웠던, 슬펐던, 아쉬웠던, 후회됐던 등 다양한 감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선정해 보도록 지도하여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마음에 좀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 활동을 안내해 주시고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활동은 등장인물의 성장을 다룬 현덕의 하늘은 말 것만과 완드기를 엮어 등장인물에게 의미 있는 사건을 모둠별 토의를 통해 정하고 등장인물을 통해 고민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보며 텍스트를 읽은 후에 나를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한 활동을 중심으로 작품에 대한 자기 감상을 기억하며 자신의 고민스러웠던 상황과 연계하여 작품을 보는 태도를 갖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좋은 작품은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1차 시 수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성찰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민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소설을 통해 삶을 성찰해보고 인물에 공감하며 등장인물들을 통해 고민과 어려움을 건강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해본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소설을 통한 경험이 내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성찰과 인성교육을 지도하실 때에는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인물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을 인물에 투영해보고 지금 경험하는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갖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인물을 바라보고 또 다소 엉뚱하게 이해하더라도 그 이해가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고 학생의 생각을 타당하게 담고 있다면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 부정적인 안목에서 등장인물에 대해 냉소적으로만 평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작품을 읽은 경험이 학생들의 삶을 성찰하는 건강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 관점에서 조금 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학 감상을 통해 삶을 성찰해보고 인물에 공감해보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문학의 의미는 좀 더 나은 삶의 지향 속에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인물에 공감하며 문학을 깊이 감상하는 것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학생들의 여정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